이거 세 가지 있으면 무조건 암에 걸립니다. 아니 그게 뭐 말이 되냐, 그거 세 가지가 뭐길래 암에 걸린다고 얘기를 하냐,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정말입니다. 그리고 진짜 조심해야 암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암을 피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40대 이상이다, 아니 30대 이상이면 무조건 시청해야 됩니다. 요즘에 주변에 보시면 아마 주변 지인분들이나 친구분들 또는 뭐 심하게는 동생 또래에서 뭐 갑상선 암이다 아니면 뭐 혈액암, 림프암 또는 유방암 뭐 이런 게 걸렸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여러분들 생각에 예전에 비해서 뭔가 암이 되게 늘어난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? 사실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주제로 이 암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. 자, 그러면 이런 암에 대해서 알려면 이 암이 왜 생기는지 그걸 아는 게 첫 번째잖아요. 아니 우리가 적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 암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,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무조건 암에 걸리니까 이 세 가지를 피하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 중에 첫 번째 활성산소예요. 자, 이 활성산소는 어떤 거냐면, 자, 우리가 뭔가 운동을 막 엄청 격렬하게 많이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담배 피거나 아니면 뭐 방사선을 뭐 내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쬐다 아니면 CT를 뭐 1년에 한 300번 찍었다 이제 이렇게 좀 말도 안 되게 이러면 이 활성산소란 게 생겨요. 자, 원래 활성산소는 사람이 살면서 생활을 하면 조금씩은 생기는 게 당연한 거고요. 이 활성산소가 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.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, 근데 아까 제가 예시로 든 것처럼 담배 피거나 아니면 막 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방사능 이런 걸 쬐거나 하다가 보면 몸속에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. 자, 그럼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? 자, 우리 몸에는 정상세포가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 정상세포를 활성산소가 파괴를 하고 돌연변이 세포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. 무슨 말이냐?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바꾸는데 이 활성산소가 한 몫을 한다 이 말인 거죠. 자,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고 줄이도록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. 자, 그럼 아까 제가 살면서 모든 사람은 다 활성산소가 생긴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. 자, 그러면 이거를 아예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. 그렇지만 담배는 안 필 수 있잖아요. 담배 안 필 수 있고 뭐 방사능 쬐거나 이런 거는 조금 피하거나 할 수가 있고, 또 그 다음에 뭔가 탄고기 먹거나 아니면 무리해서 음주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다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패턴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요즘에 현대에는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또 먹는 음식이랑도 상관이 있어요. 이 플라스틱 용기에서는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일회용품을 많이 접촉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활성산소가 또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조심해서 이 생활 습관과 패턴을 바꾸면 암에 걸리지 않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두 번째, 암 유전자입니다. 자, 암 유전자라고 하면 뭐 내가 이거 유전적으로 되는 거 내가 어떻게 막아? 아니 이거 뭐 피할 수 없는 거잖아. 자,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, 자,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왜냐하면 우리 삶이 뭐 암 유전자가 발현될 거를 예측을 해서 그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삶을 뭐 포기할 수 없잖아요. 타고나는 암 유전자나 이런 거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요. 자, 그러면 이 암 유전자가 왜 위험하냐 하면, 자, 암 유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그냥 있는 상태에는 괜찮습니다. 자, 그런데 정상세포의 DNA 안에 이 암 유전자가 쏙 들어가게 되면 암 유전자가 발현을 하게 돼요. 이게 이제 능력을 일으킨다 이 말이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능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,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 암 유전자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딱 시작인 거죠. 일단 발화점 시작이 딱 되는 거고, 이 암 유전자 때문에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
이 암세포가 군데군데 생기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왜 모든 이게 암세포가 발현이 된다고 해서 다 암에 걸리지 않냐? 자, 우리 몸은 자가 면역 체계란 게 있어요. 내 몸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면역 체계가 있는데, 이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정상 세포가 뭔가 이상 세포로 바뀌려고 한다. 그러면 이거를 딱 없애버리는 거죠. 자, 그런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? 예전에 그 안젤리나 졸리라고 해가지고 이 할리우드 배우가 있는데요. 그분의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렸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안젤리나 졸리도 유방암에 걸리지 않을까 그게 되게 좀 염려스러워가지고 유방암에 대한 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고위험군으로 나온 거예요. 자,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유방암이 발생하기 전에 이 유방암이 생길 만한 그런 조건을 없애기 위해서 유방에 대해서 수술을 미리 진행을 했었거든요. 자, 이것처럼 암 유전자가 유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이런 그 가족력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, 자,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이 가족력이 있다. 그러면 나는 유방에 대한 암 검사, 건강 검진을 조금 더 많이 하고, 그리고 좀 더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낫겠죠. 그래서 암 유전자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가족력이랑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. 세 번째, 면역 기능 저하입니다. 자, 아까 제가 암 유전자 얘기하면서 자가 면역 체계를 잠깐 말씀드렸죠. 자, 우리 몸은 내가 내 몸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방어막이 딱 있습니다. 보호막이 실드가 딱 쳐져 있는 거예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정상세포는 이 무수히 많은 정상세포가 노화가 돼가지고 죽습니다.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정상세포가 이상세포로 바뀌면서 이게 암세포로 갈랑말랑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. 자, 그렇지만 정상인이 다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이 면역 체계 때문에 그렇거든요. 내 몸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면역 체계가 있는데 이게 잘 작동을 하면 암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나이가 젊고 어리다고 하더라도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어요. 내가 뭐 잠도 안 자고 맨날 술 먹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이러면 몸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그러면서 구멍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. 자, 그러면서 나는 뭐 나이가 30대밖에 안 되는데 어느 순간 덜컥 갑상선암에 걸리고 뭐 간암에 걸리고 유방암에 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내 몸의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암을 걸리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. 자, 오늘 이 세 가지 있으면 무조건 암에 걸린다. 자, 말씀을 드렸는데요. 첫 번째, 활성산소 과다. 두 번째, 암 유전자 발생. 세 번째, 면역 체계 이상. 자,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무조건 암에 걸립니다. 이거 세 가지가 있다는 거는 내가 내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건강하지 않고 엉망이고, 그리고 어쩌면 가족력도 암에 많이 걸리는 그런 가족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자,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되고, 먹는 음식도 중요하고, 그리고 암의 유전자, 뭔가 가족력이 좀 있다 그러면 건강검진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명심하시고, 저는 이 중에서 내가 뭔가 좀 찔린다, 얘기 들었는데 나 아직 나이가 어려도 라이프 스타일은 조금 안 좋은데 이러면 한번 그 자기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고 조금씩 바꿔나가면 암에 걸리지 않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병원에서 이제 암과 관련한 그 치료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암 면역 치료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마디마디에서 진행하고 있는 암 면역 치료가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저희 대표 전화나 아니면 카카오톡 또는 이 직통 전화 문의 주시면 이 치료 관련해서도 자세한 상담 드리고 있으니까요. 뭐 외래 치료나 아니면 당일 입퇴원 또는 1박 2일 또는 뭐 1주일, 2주일 입원 프로그램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